올해는 장마다운 장마가 오는 걸까요? 중국과 일본의 물폭탄을 퍼부은 장마 전선이 남부 지역을 거쳐 지난밤 경북 북부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상주 문경에 많은 비를 뿌리면서 문경 영강에 한때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지만 피해가 잇따랐던 남부에 비해 경북 북부 지역은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강물 위에 떠 있어야 할 오리배들이 강변도로 위로 옮겨졌습니다. 자판기도 몸을 피했고 강변으로 가는 길목은 철문과 컨테이너 박스로 막혀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문경시 영순면 영강 유역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건 오늘 오전 10시 50분. 밤사이 문경 북부에 쏟아진 비가 이곳 영강으로 모여들면서 강 수위가 순식간에 3m 가까이 올랐습니다.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어 즉각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강우량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시설물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홍수 피해 예방에 만전을. 한때 홍수 경보 기준까지 다다랐던 영강 수위는 오후 들어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빠르게 제자리를 찾았고 5시간여 만에 주의보도 해제됐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몰라요. 반. 여기 반, 두개 반쯤 몰랐는데 이제 그렇게 안 올라요. 상주범 문만 열면은 이제 물이 다 빠져버리더라고. 일본과 중국에 큰 피해를 준 이번 장마전선은 경북 북부에도 장맛비를 뿌렸습니다. 강수량은 상주 은척 170mm를 비롯해 문경 120, 예천 113, 안동 92mm로 올여름 들어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상주와 김천은 시간당 20mm의 폭우가 쏟아져 산림청이 산사태 주의보도 발령했습니다. 도내에선 두 건의 차량 침수와 10여 건의 가로수 쓰러짐, 토사 유출 신고가 접수됐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남쪽으로 물러간 장마전선은 일요일쯤 다시 북상해 이번보다 더 오래 머물 것으로 안동기상대는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